21세기 이은영 선수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21세기 고향은 이은영 저랑 선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선수? 고향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복사골의 정선숙 선수. 초록색이 네. 이은영 선수. 네 맞습니다. 아, 노련하게 드롭샷 좋습니다. 무려 12년에 정선숙 선수. 무려 네. 뭐 12년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집어서 12년이라고 얘기해 주고. 어머니 드롭이에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저렇게 여유 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아, 회전을 슬슬 받는 거. 아이고 포인트가 잘못 올라. 자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해도 될까? 밥이 넘어가냐? 아, 넘어가지.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밥이 넘어가는데 밥만 잘 먹고 스쿼시 뭐 에탈이 뭐 대주라고 그 형님의 주제곡이 하나 생겼네요. 밥만 잘 먹고 밥만 잘 먹고 이은영 선수가 정선수 선수의 스타일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을? 네. 아, 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은영 선수는 뭐 스쿼시 파악해가죠? 3-1 이제 이럴 때는 상대를 파악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샷을 하는 게 아, 중요해요. 이런 아, 서비스 폴트. 아쉽습니다. 언포스드 에러. 언포스드 에러. 거의 뭐 이거는 아,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런 실수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예스 렛. 선수 걸렸죠? 플레이어 렛. 와우 굿샷. 여자 선수들은 사실 이런 무기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아 이런 무기. 아, 서비스가 수비가 좀 밋밋해요. 방금 전에는 방금 전에는 폴트. 아. 지금 서브는 가운데로 몰리면서 그냥 상대한테 찬스를 주니까 리버스 그냥 쳐버려요. 정선 선수도 좋은 찬스였는데 실수를 하네요. 자 정선 선수 이번 서비스 궁금하죠? 지난 두 번 부담스러웠거든요. 자, 아, 이번 좀 백핸드를 바꿨잖아요, 서브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 서브가 두 번이 안 들어가니까. 라이트 박스에서 백핸드 쪽으로 서브를 넣는 거예요. 백핸드 서브 넣는 거죠. 구력이죠. 좋습니다. 방금도 서브가 안 좋았어요. 너무 앞, 옆벽에, 옆벽에 빨리 못 뭐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정선 선수 입장에서는 어? 봤던 서브가 아닌데. 아, 길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가운데로 몰렸어요. 아우, 아우, 이제 거리 볼 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레슬링 끌어냅니다. 아, 정선숙 선수 드롭이 드롭 좋습니다. 네. 엄청 좋아요. 네. 안정적이에요. 레슬링 저게 드롭인데 하체가 받쳐줘야 저런 드롭이 아. 크로스 드롭. 야 다리 다리 약간 접질 같은데 거의 뭐 방금 드롭은 침나진 선수하고 거의 뭐 거의 동일해요. 가운데로 폴 몰리니까 아, 네. 포기했어요. 네. 이은영 선수가 뭐 이거는 뭐 알아도 못 받는다. 아니, 그리고 가운데로 너무 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운데가 너무 비어 있어가지고 짧은 눈이 따라줬죠. 가운데로 또 몰려요. 서브가. 서비스가 안 좋아요. 서비스가. 저 백핸드 서브가 안 사용을 안 하던 서브거든요. 가운데로 몰려요. 중고르기 한번 하고 아우 드롭샷 깔끔하고 받았어요. 아, 받았는데 부상인가요? 받았는데 피하지 못해. 부상은 아닌 것 같고 네, 여자들의 아, 문제가 저렇게 앞에 볼을 받더라도 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체가 힘이 없으니까. 이은영 선수가 자꾸 이제 오른발을 발목 쪽이 안 좋아서 이게 방금 땡땡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아까 처음부터 발목을 살짝 절었거든요. 아, 요 전 경기죠? 아, 이은영 선수가 저기 오미향 선수하고 했을 때부터 아, 그때 약간 조금 부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심하진 않지만 가벼운 접근. 아, 아 좋았는데 시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다운됐네요. 네. 점수 차이가 조금 벌어지니까 정선 선수 자기가 치고 싶은 거 쳐요. 높이 좋습니다. 아 실수가 무리하죠. 무리입니다. 빨리 끝내고 너무. 싶거든요. 예. 11-7 아, 이게 시도는 참 좋았는데 안 되네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급해요. 다리도 발목도 안 좋죠. 어, 1승 축하드립니다. 근데 1승 아닙니다. 1승 없습니다. 1승 축하 취소입니다. 네, 취소. 네, 취소. 1승 취소입니다.
김건 선수를 이겨도 1승으로 치지 않습니다. 조비 너무 좋아요. 지금 런디가 저 1승으로 치지 않으니까. 언니가 되게 게임 끝난 건가요? 많이 네 끝났죠. 런디는 식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이대로 해설할 겁니다. 자, 지금 상대를 정말 구석구석으로 네. 계속 몰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플레이 스타일을 파악을 못하셨어요. 안정적이에요. 네. 아니 정수 언니가 플레이가 무려. 너무 좋아요 지금. 아시죠? 제가 스쿼시 시작한 게 18년. 아 18년. 엊그제 저랑 18년 아니고 18년 20년? 20년 넘었네요. 아 엊그저께 근데 저랑 맥주 내기 했는데 제가 통쾌하게 이겼죠. 맥주 뭐 맥주 참교육 받아. 호주 가기 전에 한번 얻어먹어야 되는데. 제가 라켓을 처음 잡은 게 1997년이에요. 1998년. 아 내가 그때 대학 들어갔는데. 전에 그때 대학 들어갔네. 98년. 나보다 선배네. 그럼요. 뭐 저보다 훨씬 없어요. 거의 와, 없어요. 너 조상님이다 너. 스쿼시 거의 조상님이네. 스쿼시 조상이죠. 조상님인데. 네, 조상님을 스쿼시, 이겼네요. 내기에서. 스쿼시 시작한 지 20년 만에 유학 갔어요. 조상님. 아이고. 조상님하고 맥주 내기에서 이겼네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겼어요. 마지막 사실 아쉽습니다. 다시는 안 칠 거니까. 아니죠. 다시는 안 칠 거니까.